난 유페라고 함. 아우, 이 오프닝 이제 그만 써야 하는데. 유페 아 일단 오늘 아이고 빵그네라.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되게 또 쌈박한 듀얼입니다. 아, 쌈박한 실험 영상입니다. 오늘 실험 레볼루션 팔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카드가 특수화된 안면 표시 몬스터 전투를 시행할 데미지 스탯 시에 발동한다. 그 몬스터의 공격과 수비력을 0으로 합니다. 젠장, 특수화해야 돼? 냥.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레볼루션 팔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과 수비력이 0으로 하는데, 거기다 데미지 스탯 시에 어니스트를 밝히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걸 해보려고 해봅니다. 해서 오랜만에 혼자 찍을 거임. 냉. 좋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먹 가위, 내가 성공. 따라오. 일단은 실험은 간단합니다. 버니싱 레이어스로 문열 레볼루션 팔콘을 특성화시킬 건데, 얘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소화시킵시다. 아, 잠깐 실수했다. 사축을 안 집어넣고 왔어. 나니 고래. 일단은 또 하나의 저가 이제 예상외를 발동을 시켜서 알렉산더 화이트 드래곤을 소환시킬 겁니다. 요시 엔드. 자, 그리고 여기서 버니시 레이너스를 소환시킬 건데, 버니시 레이너스를 소환. 오우, 좋아.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특수한 몬스터 전투를 시행할 경우 그 몬스터의 공격력을 제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니스트 날리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건데, 제로가 되어버리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좋아, 나또 다른 나의 분신이여. 저놈에게 공격해라. 데미지 계산 중에 어니스트를 발동을 시키면 공격력이 다시 2000이 됩니다. 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볼루션 팔콘 같은 경우는 데미 스텝 게시지에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팔콘을 발동시킬 때 어니스트를 체인 걸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데미 스텝 중에도 발동이 가능합니다, 어니스트는. 크으, 보람찬 하루였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 내 소리 집어쳐!